안녕하세요. 프랭크쌤 영어의 대표강사 프랭크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바로 날씨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아, 우리 저번에도 날씨 했는데? 맞아요. 그때는 rain과 snow 두 개만 했고 우리 오늘은 정말로 실용적인 날씨 표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를 쫙 보면은 sun, rain, snow, wind 요거를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이 sun은 이 태양이 보이죠? 이 태양을 우리는 sun이라고 합니다. 우리 맛있는 sun chip! 이 sun chip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ain, 비라는 뜻이고 snow는 눈이란 뜻이에요. 이 wind의 의미는 바람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sun, rain, snow, wind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우리 날씨 앞에 주어는 무조건 뭘 쓴다고 했죠, 제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주어는? 그렇죠, 무조건 it입니다. it을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it's sun,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태양, 뭐 이런 말도 없죠. 우리 뭘 많이 쓰냐면은 화창한 날씨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it is sun 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태양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것은 태양이다 이런 말 얼마나 합니까? 거의 안 해요. 그러면 어떤 걸 많이 쓰냐면은 실용적인 영어는 바로 얘를 바꿔줍니다. 형용사로 바꿔줘요. 그래서 y를 붙이면은 화창한 이란 형용사가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sunny, 화창한 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게 해가 이렇게 떴죠? 오, 날씨가 화창해요? 그러면은 it is sunny.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선생님, 여기 왜 비동사를 써요? 그 이유는 얘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두 동사 쓰면 안 돼요. 무조건 비동사를 씁니다. 자, rain 하면 비입니다. 그러면 y를 붙이면은 rainy가 되는 거죠. 뜻은 비가 오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날씨가 비가 오고 있어. 비 오는 날씨야. 이런 말을 하고 싶다면 앞에 주어를 it을 쓰고 얘가 형용사니까 비동사 is rainy 이렇게 가면은 비 오는 날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It is rainy.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은 snow예요. snow. 마찬가지로 눈 오는 이라는 형용사를 바꾸시면은 뒤에다 y를 붙이면 돼요. 눈이 오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죠. 아, 그러면은 눈이 오고 있는 날입니다. 눈 오는 날이에요. 그러면은 주어는 it을 쓰고 동사는 is를 쓰고 it is snowy.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단어는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 됩니다. 자, wind의 의미는 바람입니다. 요거 wind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I가 E 발음이 납니다. W 발음은 입술을 앞으로 쭉 wind. 바람이 부는 하면은 windy라고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windy. 좋습니다. 그러면 바람 부는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it is windy.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가지 여러분 표현을 공부해봤어요. 한번 저를 보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화창한 날씨입니다. 요거 한국말이랑 영어랑 다르니까 여러분 혼동되지 마세요. 화창한 날씨입니다. 시작! It's sunny. 바람 부는 날씨입니다. 바람 부는 날씨입니다. 'It's windy. 눈 오는 날입니다.
It's snowy. 비 오는 날입니다. It's rainy. 이렇게까지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세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은 내일은 날씨가 화창할 거야. 여러분, 날씨 얘기할 때는 한국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날씨가 화창할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만들지? Tomorrow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제가 뭐라고 했죠? 날씨가 나면 무조건 묻지도 따지도 말고 it을 씁니다. 얘를 머릿속에 계속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일단은 주어는 it이에요. it을 딱 제가 씁니다. it 썼어요. it 화창할 거야죠. 거야. 거야는 우리 will을 씁니다. will. 그냥 뭐뭐 할 거야. will. 뭔가 일어날 때는 will이에요. 50대 50이면은 may라고 했습니다. 할 예정이야. 일어날 것 같아. 거의 확실해. 그러면은 be going to를 쓴다고 했죠.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생각보다 이해는 하지만 말이 잘 안 나와요.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럼 그냥 일어나는 거죠. 내일 날씨 화창할 거야. 내일 날씨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쓰고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그렇죠. 이걸로 가 됐죠. 그냥 그럴 것 같으니까 will입니다. 그래서 it will. 일단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날씨가 화창한 앞에서 공부했죠. 바로 뭡니까? sunny라고 합니다. It will sunny. 내일은 tomorrow.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sunny는 여기서 보세요. 동사예요? 동사가 아니에요? 얘는 동사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뭐라고 했죠? 제가 형용사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형용사기 때문에 쓸 동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 뭘 쓴다? 바로 비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형용사라고 꼭 같이 외우라고 한 거예요. sunny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비동사를 꼭 써야 돼요. 지금 문장에 동사가 없으니까. 그럼 비동사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딱 썼는데 비동사는 앞에 있는 주어에 따라서 형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바로 앞에 있는 건 뭐야 돼요? 앞에 주어가 있어요, 없어요? will은 주어가 아닙니다. 어? 없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It will be sunny tomorrow.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It will is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앞에 있는 주어가 지금 없잖아요. 그럴 땐 그냥 그대로 쓰세요. It will be sunny tomorrow. 선생님, it will sunny tomorrow.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됩니다. 약간 조금 어색한데 이해합니다, 다. 근데 우린 또 완벽하게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It will be sunny tomorrow.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따라하고 있죠? 내일 날씨가 화창할 거야. 그러면은 날씨 앞에는 it을 쓰고 뭐뭐 할 거야? 화창한. 내일. 제가 내일을 까먹었습니다. It will be sunny tomorrow. 이렇게 가는 거죠.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두 번째입니다. 내일 바람이 불지도 몰라. 아, 이 한국말. 불지도 몰라. 아, 되게 어려운데? 불지도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이거죠. 그렇죠. 바로 예를 써야 됩니다. 50대 50이니까 may예요. 자, 그러면 우리 내일이니까 tomorrow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날씨 앞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it을 써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it입니다, 여러분. it. 바람이 불지도 몰라? 와, 진짜 어렵다. 일단은 몰라가 있으니까 may를 쓸게요. it may. 바람이 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한 거 기억나시나요? 바로
windy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요거를 쓰면 됩니다. It may windy 내일이니까 tomorrow 이렇게 썼는데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비동사를 썼어요. be를 여기다 딱 써볼게요. 요 비동사는 주어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 뭐? 앞에 주어가 없네? may는 주어가 아니죠?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 may be windy tomorrow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내일 바람 불지도 모르는데 내일 공 차지 말아야 내일 바람 불지도 몰라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is를 넣고 is를 넣어야 돼요. 무조건 날씨 앞에는 is입니다. 일지도 몰라 바람 부는 내일 그렇죠. It may be windy tomorrow.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이게 개념은 이게 잡히고 이해는 합니다. 막상 말하려면은 잘 안 나와요. 계속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자, 다음이죠.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얘도 어렵습니다. 일단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아, 이게 보이네. I. 일단 I 가요. 일단 여기까지 쉽죠? I. 좋아해요. 요런 거 쉽습니다. Like. 드디어 끝판왕입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야, 이거 어떻게 표현했지? 선생님, 일단 비니까 rain 써야 되는데, rain? 그 rain 한번 써볼게요, rain. 나는 비가 좋아. 비 오는 날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날이니까 day인데? 이렇게 썼죠? I like rain day. 비 오는, 한국말에 는이 들어왔어요, 는. 형용사입니다. 나는 비 날 좋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형용사로 바뀌죠. rainy day. I like rainy day.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과 영어가 다른 점이 제가 있다고 했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 비 오는 날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그냥 비 오는 날, 하면 끝나지만 영어는 이 숫자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과를 좋아할 때 사과 한 개를 좋아하는 건지 사과 여러 개를 좋아하는 건지 영어는 이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 like 사과 하나만 좋아하면은 an apple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과 좋아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과 한 개만 먹습니까? 아니죠. 사과 여러 개 먹어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거를 표현할 때는 I like apples 이렇게 뒤에다가 S를 붙이죠. 그러니까 사과들을 좋아한다. 한국 사람들은 나 사과 좋아해 라고 하지만 영어권 사람들은 나 사과들을 좋아해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아냐? 저랑 같이 그냥 공부하면서 하나씩 습득하시면 돼요. 이렇게 습득하면 됩니다. I like rainy day. 어색합니다. 그냥 비가 올 때는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이 여러 가지의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I like rainy days. 이렇게 가야지만 완벽한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혼자서 이 개념 잡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절대로 이 개념을 알 수 있다?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계속 이런 거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이 영어 바꿀 때 틀리는 것들 이렇게 하나씩 계속 수정받으면서 하다 보면은 영어가 향상되고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는 I like rainy day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수정을 받으면서 I like rainy days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뀐 겁니다. 자, 이런 수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좀 체계적으로 강의를 만들어 놓은 저희 또 프랭크쌤 영어 유료 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런 것도 잡아가면서 확실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오늘 공부한 거 딱 세 개죠? 요거 여러분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세려 볼게요. 그냥 여기 아무것도 안 적고 갑니다. 내일은 날씨가 화창할 거야.
will be sunny tomorrow. 내일은 바람이 불지도 몰라. It may be windy tomorrow. 나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I like rainy days. 이렇게 여러분 같이 해봤습니다. 꼭 연습하시고 이 개념들 다 아는 거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더 보물어서 여러분 스스로의 그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셔야 돼요. 아는 거지만 말이 안 나온다는 소리는 연습을 많이 안 한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공부하고 문장 만들어보고 자기가 혼자서 따라해보고 꼭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오늘 영상 요거까지 구별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사의 프랭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